안녕하십니까. 안녕. 여기는 지금 부산 국제여객선 터미널. 엄청 헷갈리지. 네. 저번에 야리스 멘트들이 엄청 어버버 했었는데 지금 디스팩에 출발해서 지금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항해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이제 차량 수속 준비를 하러 이제 사무실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 반출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번호판이 달린 자동차를 일본에 가져가서 직접 일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거꾸로 일본 차도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단 여행 목적의 승용차만 가능합니다. 화물차나 기타 승합차 등은 안 되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일본에 있는 물차, 화로차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지나 이런 데까지 운행을 하는데 거꾸로 우리나라 화로차는 일본에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야리스가 아닌 아반떼 N으로 츠쿠바에 도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야리스를 일본에 가져가서 엔진도 깨웠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시련을 겪고 조금 더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리스가 일본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자 일본의 다른 야리스들과 겨뤄보고자 갔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현지에서 가장 메인터넌스가 원활했던 차가 디스팩에 있는 차 중에 야리스였어요. 그래서 야리스로 준비해서 갔던 거고 또 전천후 차량이었고 근데 역시나 가서 가자마자 엔진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아반떼였다면 더 고생을 했겠죠. 아마 올해 지난 츠쿠바 2월달에 있었던 츠쿠바 맥시멈 챌린지는 달릴 수 없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현지 차였기 때문에 엔진을 빠르게 공수해서 저희가 주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N,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 브랜드의 아반떼와 함께 합니다. 이 차량은 지금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나왔기 때문에 전기형으로 늘려지겠죠. 근데 저는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릴까 하다가 일단은 페이스리프트와 전기형이 겹치는 계약이 겹치는 중에 전기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리프트가 디자인 외에는 엔진이나 구동계가 바뀐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전기형을 선택을 했고요. 언제든지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뭐 외관은 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기형을 선택을 해서 좀 간단한 스트리트 튠을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차의 튜닝된 부분은 넓은 타이어를 수납하기 위한 에이도의 와이드 바디, 그리고 지금 프론트가 285 타이어, 뒤에가 25 타이어 쓰는데 그래서 프론트는 11J, 뒤에는 10.5J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서스펜션은 네오테크 4의 서스펜션, 캠버 캐스터, 그리고 감쇠력이 다 조절 가능한, 차고도 물론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테크 4의 6피스톤 브레이크, 그리고 뭐 카본 후드, 그리고 저희가 애용하고 있는 이렇게 BWR 인터쿨러, 그리고 간단한 흡기와 배기 튜닝, 그리고 이제 부스트업을 통해서 출력을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카본 GT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PR 제품이고요. 지금 볼텍스의 타입 5가 2단 데크 윙을 주문을 했는데 요새 볼텍스 윙 주문하면 6개월에서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지금 급한대로 재고가 있는 APR사의 제품을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실내도 경량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정 그 자체의 무게 그대로고 오히려 중량이 됐죠. 지금 무게가 1430kg. 어저께 부산 내려오기 전에 코너웨이트를 좀 측정을 했는데 총 중량이 지금 1430kg 이었습니다. 드라이버 제외하고 차량만. 그러니까 순정에서 조금 더
증량된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 비슷한가? 아무튼 후드 같은 데서 조금 무게가 빠졌을 거고, 시트나 이런 데서 펜더나 여러 가지 튜닝 파츠들 때문에 무게가 증가됐을 건데 아마 순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제원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드로사의 풀바디킷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네오테크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스펜션 브레이크 외에도 네오테크사의 아반떼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들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필로블 하체들부터 엔진 마운트 기타 등등 모든 하체 파츠 및 브레이크는 네오테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실내에는 뭐 레카로 시트와 그리고 뭐 나중에 많이 보시겠지만 퍼스널 핸들 그리고 웍스베일의 퀵 릴리즈 이런 기본적인 세미 튜닝이 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공도를 국내든 해외든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든 구변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디스펙의 지금 아반떼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차를 타고 스쿠바 연습주행을 갑니다. 아, 저번에 야리스 연습주행도 없이 아니 연습주행 갔다 이제 깨져서 연습도 못하고 바로 타임아웃 챌린지에 도전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조절 좀 잘해서 지금 연휴인데 이렇게 추석 기간 동안에 아반떼를 가지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준원이 요새 해외 동행을 많이 하네. 아 그렇습니다. 어디 갔다 왔지 올해? 영국, 호주, 양주 지금 일본에 가고 있습니다. 양주. 저한테는 타지잖아. 아 그렇지. 지금 아주 원주노 메케닉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걔네들 나아가보니까?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케닉 쪽으로? 어떤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이래봐라 뭐. 아 너무 어렵습니다. 카메라 앞에 있으면. 아, 그렇답니다. 네. 사실 나도 부끄러워. 이런 거 안 해봐갖고. 피로가 싹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와. 아, 이제 이 여유로운 19시간 동안 아, 일은 좀 있고 어쩔 수 없는 시간이니까 좀 머리도 식히고 머릿속 정리도 하고 다음 일에 뭘 해야 될지 계획도 좀 하고 아, 장거리 비행도 그렇고 장거리 항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 생각 정리할 시간. 핸드폰 심지어 핸드폰도 정리할 수 있고 뭔가 안 쓰는 사진들 싹 지우고 뭔가 이런 것들 비워야 새로운 게 들어오는 법이니 뭔데 같지만 잠을 비워야 비울 때 비우고 뱃속도 비워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너무 많으면 너무 차르지 않나. 그렇지. 비도 오고 지금 밖에 이렇게 주룩주룩 비도 오고
지금 건물이지만 좀 있으면은 망망대해가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계속 술을 풀겠지. 아!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탑승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를 듣고 일본에 간다고, 일본에 이렇게 축구바스켓 타러 간다고 이렇게 배웅까지 이렇게 직접 오사카까지 운행하면서 배웅을 해주시러 그분이 아주 인싸시잖아요. 네. 엄청 유명하신 그분이 탑승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만나면 이따가 가시죠. 저녁 먹고 이 방에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번해, 그지? 네. 초코바에 도전한다고 이렇게 또 우리를 배웅하러 배까지 타셔갖고 우리 그 유명하신 인싸 피시카드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부산 의리 아닙니까? 네. 오사카까지 가신 분 아닙니다. 네.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바카디와 회를 썰어서 시장. 아 근처에. 차로 5분이면 가요. 근데 우리는 차 수속하고 막 이러니까 네, 못까지 정신없지. 네, 나도 차 가져갈 때는 여유가 없어서 안 돼. 오늘 좀 움직이기 편하게 됐을 때 가져오지. 배에서 낚아 올려서 바로 햇산 거 마냥. 근데 이사님 저 마지막 만난 게 일본 아니에요? 일본이죠. 그때도 오사카에서 이제 나오시고. 그렇지. 나는 야리스 가지고 들어오는 날 이사님이 엠스를 타고 들어오셨지. 오사카에 들어갔죠. 오사카에서 햄버거 하나 싹 하고 알바했지. 그리고 처음 보는 게 또 오사카 가는 배 안에서. 그 다음에 같이 가네. 오늘 뭐 다시 태어나면 결혼합시다. 아, 그럽시다. 즐겨야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가웠어요. 아, 원래 감사합니다. 그 여기 오면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내려오니까 출근 일찍 하시면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하시죠라고 하려고 화요일 날 일찍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배 타고 일본 간다는 거야. 설마? 너도? 설마? 나도? 오사카? 오사카. 같은 배네. 근데 차를 안 가져가실지 모르겠지. 이번에 가족여행을 하신데. 이번에는 동선이 차를 가지고 안 가도 돼. 그런 동선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셜 행사 때문에 가시는 건 아니고. 응? 행사 때문에 가시는 건 아니고. 행사도 가요. 행사도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관전. 네. 관전. 단순히 가족여행을 핑계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지. 간다. 관전 가시겠다. 간다. 혼자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안 됐다. 만약에 우리가 가는 걸 알았다면 가족 없이 MC 다시 토와. 약간 그럴 뻔 했는데 가족여행을 핑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죠.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 그렇지. 왜냐면은 내가 예약할 때 나는 이제 방을 먼저 잡았으니까 그때 이제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그 차를 가지고 갈 자리가 있냐, 그러니까 자리가 많다 그랬어. 자리는 이미 예약을 했고. 26일 날? 오늘 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거기서 뭐 이것저것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 비용을 계산을 놔보니,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오히려 좀 부담 없이 차를 안 가져가고 그냥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근데 결국 회는 떴다. 술하고.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그치. 때문에. 감사합니다. 별 말씀. 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식빵이 시끄럽더라. 아침에 밥 먹을 때 안 나오던데? 아, 잤어요. 잤죠, 그죠? 원래 아침 잘 안 먹어요. 뭐라고 하셨나? 어저께 같이 회에다가, 회 한 사람에다가. 그거는 문제가 안 됐는데. 피곤해서? 피곤해서. 우리 내려가시면서 소주 더 사다가, 소주 장 시켜서 소주 두 병 먹고. 그러니까 하나 주고 다 먹고. 다 먹고. 더 시켜서 먹고. 복차하고, 야식 일하고. 달이, 큰 달이 지나는데. 그런데 집에서 하소 안 주셔야죠. 저 먼저 내려야겠네. 차가 먼저 내야지 좀 늦게 나오겠지. 아, 그렇지. 우리 알죠, 이래서. 즐거운 일 좀 되시고. 또 보겠습니다. 피시카 사장님이었습니다. 옷도 피시 입었네. 고맙구나. 그럼. 챙겨주는 사람 또 챙겨줘야지. 여행 잘 갔다 와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또 내리는 갑다. 갑니다.